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선정 종목의 이유 그리고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아를 가져왔는데요. 기아가 아니라 요즘 반도체 때문에 죽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빈자리를 시장에서 채울 수 있는 관점이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올라오는 기아의 변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쪽은 일단 2분기, 3분기가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크아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변화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인 특히 현대차, 기아차 올해 실적 대비해서 뭐 8배, 7배 PR 수준을 봤을 때는 오히려 상대적인 관점들이 더 높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도 무난히 넘어갔던 만큼 그게 크게 어떤 변화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7월 달 판매 성적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특히 내수 같은 경우도 2.4% 증가를 했는데 현대차는 마이너스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카니발을 비롯한 SUV 쪽의 강점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해외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 두 번째 월별 실적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그러면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친환경 차 같습니다. 친환경 차가 일단 노르웨이 시장을 보게 되면 유럽의 북유럽 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의 천국이죠. 근데 거기서 기아차의 니로가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을 봤을 때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현대 아이오닉5나 마찬가지로 EV6도 가서 열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부품 쇼티지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EV6가 본격적으로 나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매출도 한 20%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60% 증가한 5조 원대 이상. 이 부분이 일단 어떤 2분기, 3분기 때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레벨업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까지의 동향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자, 뭐 오늘장 간판주로 좀 걸기에는 조금 퇴색된 반도체 대장주들 얘기해 주셔도 될 만도 한데 살짝 피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기아는 좀 그래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는지 이유와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우진 BNG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그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코로나 백신인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델타 변이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우진 BNG 같은 경우에 좀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그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분자 생명 공학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 무력화를 시키는 방법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중화 항체에 회피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백신의 무력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 표면에 어떤 그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뭐 글리코시라는 반응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어떤 몸 세포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와 접촉하는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글리코시라라는 변화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중화항체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조금 제재하기 위해서 그 렉틴이라는 물질을 이 연구소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렉틴은 글리코시라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에 접촉을 하게 되면서 중화항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좀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까지 뭐 남아공 변이, 뭐 알파 변이, 델타 변이, 뭐 람다 변이 거기다 델타 플러스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변이가 발생되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파이크 프로틴에서도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있는 그 몸속의 그 세포 ACE2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 면인데 그 면에 발생되는 돌연변이를 막을 수가 있다라면은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분명히 개발을 할 수가 있고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수혜제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진 BNG가 그와 연관된 이슈 때문에 오늘 26%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렉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우진 BNG가 2007년도에 특수 추출법을 통해서 렉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 기술에서 특허를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주는 지금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종목들은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 그거 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혜주였던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진 BNG도 단기 급등 현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픽을 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진 BNG 오늘장 간판주로 걸만한 20%의 급등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